예,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쉬었어요. 잘 쉬고 다시 또 이번 주 또 새로이 또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이전처럼 또 열심히 달려가는 한 주가 될 텐데, 예, 뭐, 뭘 진행하고 있고 이번 달 2월 한 달 안은 중요하죠. 뭘 할 것인지 또 정리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니까 오픈AC 플랫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픈AC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미 2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전부터 시작. 첫 단계가 이제 오픈AC 캠퍼스를 구성하고 있죠. 오픈AC 캠퍼스는 유치원부터 가능하다면 유치원부터 그리고 대학원까지 하나의 일관된 교육 인프라를 구성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오픈AC 캠퍼스라고 하는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팀즈피트가 구성하고 있는 교육 인프라는 기존의 초중고등학교와 양립해서 혹은 기존의 초중고 대학 체제와는 별도로 또 독립적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 교육 인프라입니다. 물론 지금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원이 우리나라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또 하나의 선택 가능한 옵션으로서 구성을 하고 있어요. 오픈AC 캠퍼스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코딩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첫 번째로서 전자여권을 진행을 하고 있죠. 전자여권은 요거는 여러 인프라의 어떤 토대 또는 발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 인프라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뭐 행정이라든가 교통 혹은 물류 그죠? 유통 등등이죠. 이런 어느 하나의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체제 시스템이죠.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가장 기초로서 전자여권을 진행 하고 있어요. 왜냐니까 전자여권은 결국은 아이덴티티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라고 하면은 뭐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전 졸업장이라든가 혹은 성적증명서라든가 혹은 뭐 각종 서류, 뭐 증명서 뭐 등등등등이 아이덴티티죠. 그죠? 이런 아이덴티티를 어떤 통합하는 시스템으로서의 전자여권을 구성하고 이것이 결국 이러한 아이덴티티가 여타 인프라,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행정 등등의 기초가 될 수밖에 없죠. 누가 누군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여권 시스템의 목표는 우리 처음에 두 달 전 시작할 때 전자여권 시작할 때 목표가 뭐라고 규정했었나요? 한국과 기억나시나요? 한국과 무비자 협정국 188개를 하나의 공항 네트워크. 이 말은 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의 입출국 프로세스를 공유하는 그런 형태로서 전자여권 시스템의 목표입니다. 어떤 얘기냐니까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국가들 각 국가들이 가까이 국가에요. 코리아, 한국, 일본, 중국, 뭐 베트남 쭉쭉쭉쭉쭉 세계 180개, 200개 국가라고 한다면 그 국가들의 입출국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이라고 합시다. 한국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입국하고 또는 반대로 또 한국으로 또 출국하거나 혹은 입국하거나 그죠? 이렇게 다시 입출국 하는 거. 요게 이제 한국이고 뭐 중국이고 뭐 일본이고 등등등등등 국가들이 각기 다 이렇게 입출국을 하는 거죠. 입출국 하면은 요건 요렇게 그림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여기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또 미국도 있고 뭐 영국도 있고 등등 국가들이 쭉쭉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것은 이건 이 지금 사각형 중간에 있는 사각형은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전 세계 공항을 묶는 하나의 네트워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공항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공항 네트워크를 들어가서 한국에서 공항 네트워크로 들어가서 미국으로 빠져나가거나 혹은 영국에서 이 공항 네트워크로 진입을 하여서 중국으로 빠져나가거나 어쨌거나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의 공항들이 하나의 정보 시스템을 공유 실시간으로 데이터와 정보의 교환 그렇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추가적인 인프라와 결합, 인프라와 융합하는 시스템. 추가적인 인프라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의료를 한다면 의료 인프라와 융합을 하는 거죠. 의료 인프라와 융합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니까 한국에서 출국을 해서 미국에 도착하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한국에 출국한 홍길동이 미국의 어디 어디를 거쳤고 공간 정보죠. 그죠? 의료와 뭐 교통물류를 예를 들면 미국에 가서 어떤 어디를 다녀왔고 그리고 어떤 의료 서비스를 이용을 했고 이러한 정보들을 한국에서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한국에서 중국으로 출국한 한국에서 네트워크를 들어가서 중국으로 넣은 거예요. 그죠? 이런 나간 것을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할까요? 빨갛게 중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파랗게 했어요. 아이 잘못 눌렀네요. 자, 빨간색은 출국 한국어 그리고 파란색은 뭐 입국한 걸로 이렇게 하면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간 겁니다. 바로 한국에 중국으로 들어갔다 표현하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이런 공항 네트워크를 거쳐서 인천공항을 거쳐서 베이징 공항으로 빠져나갔어.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홍길동이라고 이름 붙일까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인천공항을 빠져나가는 순간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그 출입국 관리소 관리 그걸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다시 돌아오는 시점까지 그죠? 돌아온 시점에서까지 중국의 어디 어디를 갔었고 중국의 어떤 의료 시설을 이용을 했었고 어떤 약국을 이용을 했었고 나중에 뭐 열탑 인프라라고 하면 유통 인프라하고도 또 연관될 수 있겠죠. 유통 인프라 그러면은 중국에서 어떤 가게에서 어떤 상품을 샀고 등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한국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홍길동의 사생활 사적 정보가 국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통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 홍길동의 정보는 오직 홍길동만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수플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하고 지금 이번 주에 코딩 결과물이 나올 것이 바로 수플 아키텍처죠. 수플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쇼미더 코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홍길동의 정보는 홍길동이 속한 수플에만 저장되고 그 정보는 홍길동만이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이 규정한 상황 법에 의해서 허용된 상황에 한해서 한국 정부가 홍길동의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냐니까 바로 지금 같은 경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인 경우 홍길동이 한국을 출국해서 중국에 갔다가 돌아왔다고 한다면 한국 정부는 홍길동이 중국의 어디 어디를 갔는지 거기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확인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만약 이 사람이 영국이나 미국으로 갔다고 한다면 한국은 한국 정부는 홍길동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없지만은 중국을 갔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시국이 만약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은 한국 정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홍길동의 정보, 한국에서 중국으로 갔다가 돌아온 모든 한국인에 대한 위치 정보를 체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권한 하에서 홍길동의 수플에 저장된 홍길동의 정보를 인출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가 만들겠다고 했던 그러니까 두 달 전에 우리가 목표를 세웠던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두 달 전에 우리가 목표 세웠던 내용에서 한 문장도 더 추가한 것도 없고 뭐 뺀 거는 좀 있습니다만 별 추가가 없어요. 그 이전에 했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자, 이런 시스템이 구성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가장
만약에 전자위권 우리가 목표 코딩 목표를 달성한다 목표를 달성하면은 그러면 이 시스템은 가장 이상적인 어떤 코로나와 같은 어떤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기능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무슨 앞날을 내다보고 두 달 전에 지금과 같은 상황을 예상을 하고 이런 목표를 세운 것이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2년 전부터 이런 목표를 세우고 진행을 했어요. 그럼 2년 전에 어떤 목표를 세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오픈에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우리가 두 달 전에 이런 시스템을 계획했던 것이 하필이면은 두 달이 지나서 지금의 상황에 너무나 적합한, 그죠? 전 세계 공항이 전 세계의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지금 상황에 보면 굉장히 시의적절하잖아요. 시의적절한데 이런 시의적절함이 우연히 그렇게 맞아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2년 전부터 우리가 처음부터 오픈에식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구상할 때부터 이러한 모든 가능한 경우를 상정해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맞아진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것이 아니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사람이 살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오픈에시 플랫폼이 결국 계속해서 시의적절한 어떤 대안으로서 표시편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것들의 예를 몇 가지만 좀 들어보자는 거죠. 오늘 뉴스에 나왔던 중에서 크게 한 두 가지, 두세 가지가 있어요. 최근 뉴스라고 얘기를 합시다. 최근 뉴스. 보시면은 뭐 경기도 포천, 또 포천 음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로 일가족이 치명적 피해를 본 뉴스가 하나 있었죠. 그죠? 이것이 두 번째 뉴스는 몇 번째 확진 환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로나 확진 확진자가 여기저기 막 다닌 거예요. 저기 막 다녀. 라고 하는 뉴스도 나왔고 또 최근에 뭐 빗길에 뭐 블랙 뭐라고 했나요? 뭐 블랙 아이스인가 블랙핑크인가 블랙핑크는 아니겠는 것 같은데 빗길에 블랙 뭐 현상으로 인해서 몇 중 추돌 사고 등등의 뉴스가 있었고 그리고 또 뭐 어떤 누가 어떤 절도 사건이라든가 강도 사건이라든가 혹은 뭐 사고라든가 뭐 과실이라든가 등등등등의 뉴스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댓글들을 보면은 댓글의 내용은 되게 가해자를 비난.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여기를 다녔다 그러니까 역시 이 확진자를 비난. 빅키 블랙 현상으로 몇중 추돌 이 부분은 뭐 비난할 대상이 없었는지 몰라도 묵묵부답. 그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뭐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판사를 비난 등등 이렇게. 왜 그런 사람을 풀어줘서 똑같은 범죄가 또 다시 발생이 됐느냐? 이건 판사도 공범이다. 판사도 공범이라 그런 댓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한 3분만 짧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니까 어떤 사회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사회입니다. 사회를 구성원이에요. 구성원 있는데 여기 있는 이 A라고 하는 구성원이 이 B라고 하는 구성원에게 어떤 치명적인 피해나 범죄나 가실을 저질렀다고 하면은 우리는 보통 다른 구성원들은 이 가해자 혹은 과실자인 이 친구 A라고 하는 친구를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A, B 이렇게 합시다. 글자가 이 경우 그죠? A나 B를 비난은 A를 비난을 하시게 되죠. 다른 구성원들이 그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만 할 수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니까 이 A가 B에게 저지른 범죄나 과실에 대해서 어쩌면은 여기 있는 이 모든 구성원들이 일정한 정도의 공동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왜 이렇게 주장하느냐니까 이거는 무슨 우리가 도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얘기 아니라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그러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이런 경우들 이런 경우를 이 사회 구성원들이 사전에 방지할 수 없었느냐는 거죠. 이런 경우를 마찬가지 이 사회 구성원들이 방지할 방법이 없었느냐는 겁니다. 이런 같은 경우 만약 1. 모든 차량의 자율주행을 법적으로 의무화했다면 그렇다면 이런 문제 아예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죠? 모든 차량의 자율주행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지 못한 것은 누구 책임이냐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잖아요. 모든 사람들. 기술이 없어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런 기술을 왜 못 만들었느냐는 거죠. 이미 기술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미 기술이 나와 있으면 지금은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 면피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5년 뒤에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는 여기 있는 이 구성원들이 5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왜 아직까지도 이런 것을 이루지 못했느냐는 거죠.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여기저기 막 다녔다 그러는데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를 걸러낼 과학적 수단 입국 시점에서 있다면 그러한 수단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입국 시점에 걸러졌으니까 여기저기 다닐 수가 없죠. 그죠? 그렇다면 이런 과학적 수단을 왜 못 만들었느냐는 거죠. 여기 있는 이 구성원들이. 그죠? 왜 못 만들었을까요? 세 번째도 좀 더 말씀드릴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빗길 블랙 현상, 매중 수돈.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수십 명이 다치고 뭐 어떤 사람은 죽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해마다 수천 명, 거의 3천 명인가요? 1년에 3천 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고 있죠. 이것도 많이 줄은 거예요. 이것도 15년 전에는 15,000명 정도 죽었을 거예요. 아마 매년. 근데 지금 이런 현상을 오늘은 당장은 어떻게 막을 수 없다 하더라도 내일 당장 막을 수 없다 하더라도 5년 뒤에도 이 현상을 막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책임은 여기 있는 구성원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강도 절도 사고 과실에 대해서 판사를 비난하지만은 이것은 오늘은 그럴 수가 있다 하더라도 내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5년 뒤에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 사람들의 잘못이라는 거죠. 왜냐니까 이런 것들을 막을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방안이 이미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 방안이 뭐냐는 거예요. 그 방안이 뭔지 그것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죠. 전통적 코딩 방식. 코딩. 뭐 자바라든가 뭐 C라든가 등등이죠. 그리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술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체인 또 뭐가 있죠? 머신러닝이라든가 또는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든가 펑셔널 코딩 등등등 그죠? 이러한 전통적 기술과 새로운 기술을 결합을 하면은 그죠? 그렇다면은 기존의 대부분의 문제점들 적어도 5년 뒤에는 말소시킬 수가 있다. 그렇다면 5년 뒤에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다가 5년 뒤에도 이런 현상이 똑같이 발생한다. 이런 일이 계속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결국은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공동 책임입니다. 이 사람의 책임만이 아니라 A의 책임만이 아니라 A의 책임이 50%면은 나머지 50%는 사회 공동체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상당히 재밌는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이 얘기 하면서 잊어먹어 버렸어요. 나이가 드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네요. 생각나면은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것만 정리를 할까요? 오픈에시 플랫폼은 바로 5년 뒤 8번 오픈에시 플랫폼은 바로 5년 뒤 한국에 5년 뒤
또는 10년 뒤의 한국의 모습을 설계한 설계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설계도에 따라서 실제 코딩을 진행하는 거죠. 설계도에 따라 실제 코딩을 하는 거고, 실제 코딩도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순차적으로 순서가 있단 말이죠. 코딩을 진행하는데 그 첫 번째 프로젝트가 전자여권이에요. 그러니까 전자여권이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오늘날의 이 코로나 시스템,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2월 4일 기준에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 달 전에 이 오늘을 예상하고 이 전자여권의 목표를 설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2년 전에 오픈에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설계하고 구상할 때부터 계획된 내용이고 설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두 달 전에 우리가 시작한 이 전자여권 시스템이 두 달 뒤인 오늘의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인 대응책으로서 역할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